방송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USB 96 2편입니다. 지난 네. 시간에 저희가 이제 4회, 5회 때 레코딩 타임에서 완전 그 초창기 때 했었던 USB 96을 그렇죠. 이번에 거의 400회가 가까워지는 이 시기에 거의 3년 만에 다시 새로 나온 디자인 리뉴얼된 신제품을 이제 리바이벌하는 감회가 새롭네요. 그렇죠. 진짜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숱한 밤을 얼마나 그 수많은 늦은 퇴근들을 렉탐 때문에 해왔는지 그리고 그때는 좀 좋았던 게 그 우리가 또 렉탐 핑계로 사실 렉탐하는 날이 이제 형님 작업실 가갖고 맞아 술 한잔 하는 날이었죠. 형님 또 맛있는 이제 횟감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 사실 시대가 또 이렇게 돼서 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한참 그걸 또 못했었죠. 네, 그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셋이만 그 갔던 게 아니고 막 그 예전에는 코로나 시국 전에는 여기 막 멤버들 막 더해가지고 맞아요. 막 5명, 4명, 5명 이렇게 막 우르르 몰려서 놀고 그랬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진짜 그것도 거의 못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뭐 위드 코로나가 곧 올 거라고 하니까 네네네네. 조만간에 한번 이제 또 렉탐 끝나고 가서 네네. 맛있게 먹는 우리 또 오랜만에 콘텐츠를 살롱 복귀 전에 한번 콘텐츠 한번 찍을까요? 네, 네, 네. 네, 레코딩 타임즈 인 슈퍼 살롱. 네. 네, 조만간에 한번 복귀 전 한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는 USB 96 그 이제 사운드 모니터 콘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시연곡은 요즘 뭐 가장 뭐 또 핫한 곡 중에 하나죠. My Universe. 네. 정말 너무 신기하죠. 우리가 정말 이 그 가장 뭐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큰 밴드 중에 하나인 콜드플레이 그렇죠. 정말 최고의 슈퍼스타잖아요. 콜드플레이와 방탄소년단이 함께 음악을 만드는 날을 보게 될 줄이야. 그리고 이 앨범에 있는 Higher Power라는 곡이 있어요. 네네네. Higher Power 맞나? 좀 그, 모르겠어요. 네. 그 곡에 보면은 봄 내려간다 댄스 팀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네. 미쳤네요. 네, 그래서 미쳤어. 그 이 앨범을 공개하기 전에 일단 하이어 파이어 파워가 아마 맞을 거예요. 네네네. 그거 음원이 먼저 뮤직비디오랑 이게 오픈이 됐을 때 어? 이랬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콜드플레이 앨범이 티저 영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뭐 물론 이제 음원 지금 공개됐는데 한 달에서 두 달 전에 티저 영상이 나왔는데 여러분 꼭 보세요. 무슨 저기 영화 티저 보는 것 같아요. 그 영상 자체가 우주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행성을 이동하면은 그 곡의 짧은 소개가 나오면서 행성을 이동하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 한 곡이 BTS 곡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신기하죠. 와. 아니 크리스 마틴이 한글로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 막 그 BTS 파트 부분을 자기가 막 부른 라이브 영상 같은 것도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이게 정말 그 문화의 영향력이라는 게 우리 김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이 문화가 뭐 진짜 우리는 빌보드 1위 아티스트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고 넷플릭스 세계 1위 드라마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콜드플레이와 이 BTS가 함께 협업을 하는 걸 보는 날이 오다니 이거는 진짜 이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진짜 너무 신기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정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을 아예 안 하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네, 그 상상이 가닿을 수 있는 영역조차 아니었던 거죠 이거. 왜냐하면은 뭐 일단은 뭐 저희 우리 이제 작곡하고 뭐 이제 기타리스트 뭐 이런 세션 업계에서도 일단 그런 말이 나오지조차가 않았으니까 그렇죠. 해외 진출해서 성공할 거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았으니까 맞아요. 참 이게 대단합니다. 그리고 뭐 그러면 그냥 콜드플레이가 한번 해줘도 해준다 그래도 정말 대단한 건데 그것도 아니고 서로 하고 싶어서 BTS랑 하고 싶어서 뭐 또 콜드플레이랑 하고 싶어서 그냥 서로 리스펙하고 원하는 아티스트들끼리 만나서 협업을 하는 게 콜드플레이와 BTS라니 생각할수록 신기합니다. 네. 자, 하여튼 요거는 저희가 너무 자랑스럽고 신기해서 네. 한번 사족을 좀 길게 풀어봤고 오늘은 마이 유니버스의 후렴 부분을 같이 네.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 맥에다가 지금 준비를 네. 해놨고요. 지금 드럼을 미리 간단하게 받아놨습니다. 바로 베이스부터 녹음을 해볼게요. 네, 가볼게요. 그래서 기타가
트래블링. 좋아요. 네. 렉. 몸이 잠기고 있죠? 네. 비염으로 고생하는 김은총. 그렇습니다. 훌쩍 소리는 계속 들어가고 있죠. 리드 보컬 녹음하겠습니다. Never ending forever, baby. 해볼게요. 네. Never ending forever, baby. You are my universe, and I just want to put you first. And you are my universe. You make my world light up inside. 그래요. 자, 사운드 간단하게 잡아주시죠. 정말 정말 초간단하게 잡겠습니다. 네. 남들이 보면 저 너무 마구리 아니야 할 정도로. 아니 그렇게까지? 응. 좀 해줘요 더. 일단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Never ending forever, baby. You are my universe, and I just want to put you first. And you are my universe, and you make my world light up inside. 좋습니다. 네. 아주 무난한 사운드죠. 네, 기타랑 보컬만 들어볼게요. 네. Never ending forever, baby. You are my universe, and I just want to put you first. And you are my universe, and you make my world light up inside. 여기서 베이스랑 기타만. 뭐? 아르페지오랑 보컬만 들어보고 드라이로 들어보고. Never ending forever, baby. You are my universe, and I just want to put you first. And you are my universe, and you make my world light up inside. 네, 드라이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올 드라이입니다. Never ending forever, baby. You are my universe, and I just want to put you first. And you are my universe, and you make my world light up inside. 그냥 엔트리급 사운드. 그 자체. 그냥 저희가 딱 이제 그 하이엔드로 214를 받았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런
고급스러운 하이와 그 공간감에서 이제 오는 어떤 그 되게 그 뭐랄까 좀 넓으면서도 딱 트여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 시원하게 트이는 입체감 이런 것들은 느껴지지 않는. 그쵸. 뭐 네. 찾아보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 가격에서 욕심이죠. 욕심이고, 그냥 잘 받아지고 잘 저기 틀어지고 네. 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입문, 내가 간단하게 작업하고 그냥 이 적은 돈을 써서 그냥 효율적으로 톡톡톡 작업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타겟팅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15만 원에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사이 한그 정도 가격대에서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검증된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말 실제로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께 가장 많이 추천해드렸던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거를 퀄리티로 뭐 칭찬할 건 아니나 가격과 가성비로는 정말 크게 칭찬을 할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거 오랜만에 다시 한번 맞습니다. 복습해보니까 또 느껴지네요. 자, 새롭게 디자인을 바꾼 검은색으로 단장한 오디오 박스 USB 96 같이 보셨고요. 예전에 했었던 저희 초창기에 했었던 모델들 리뉴얼 되거나 뭐 새롭게 스펙이 바뀌거나 했을 때 저희가 다시 리바이벌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억의 인터페이스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은총 씨가 정리해 주죠. 네, 방송 미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 타임스.